어느덧 벌써 7월이네요. 시간 참 빠르죠? 그럼 7월 표준 노트북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요가 11S 태블릿 i3를 만나보시죠.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요가 11S 태블릿 i3는 노트북과 태블릿의 장점을 모두 갖춘 컨버터블 노트북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듀얼 힌지를 적용해 노트북 모드와 태블릿 모드를 순식간에 선택해 사용할 수 있죠. 1.35kg의 가벼운 무게와 17.2mm의 얇은 두께는 노트북은 물론 태블릿으로 사용하는 데에도 손색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깔끔한 디자인까지 더해지니 더욱 매력적이죠. LCD는 11.6평 1366x768의 해상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넓은 시야각에 IPS 패널 적용, 탬핑과 포인트 멀티터치 스크린 지원, 웹캠을 이용한 모션 컨트롤 등을 지원해 노트북과 태블릿으로서 성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는 인텔 3세대 코어 i3-3229Y를 탑재했는데요. Y 프로세서답게 기존 U 프로세서보다 더 낮은 소비 전력을 실현해 더 얇고 장시간 구동이 가능합니다. 메모리는 DDR3 4GB가 탑재되어 있고 128GB에 SSD가 장착되어 있어 빠른 구동 속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720p의 고해상도 웹캠이 장착되어 있어 고화질로 사진 촬영은 물론 채팅, 실시간 동영상 녹화가 가능하죠. 또 블루투스 4.0과 무선 랜을 이용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 USB 3.0과 HDMI 단자 등을 지원해 폭넓은 확장성도 보여줍니다. 게다가 원큐 레스큐 버튼을 지원해 한 번에 시스템 백업 및 복구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 제품에 오류가 있을 때 바로 잡기가 쉽죠. 운영체제는 윈도우 8이 탑재되어 있어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색상은 그레이와 오렌지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구입하시면 슬라이딩 케이스와 액정 보호 필름을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구입을 서두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까지 7월 표준 노트북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요가 11S 태블릿 i3를 살펴봤는데요.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장점만을 가진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전 8월 노트북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